안녕하세요. 드디어 제 4회 라이브 서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 라이브 서지리는요, 앞에 했던 라이브 서지리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한 케이스입니다. 오랫동안 저랑 임플란트 치료를 하셨던 분인데 좀 하이진이 좀 좋지 않으세요. 그래서 담배도 계속 피시고 이 교합력도 되게 세고, 그래서 지금 파노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우여곡절이 좀 많습니다. 했던 임플란트 빠지기도 하고 뭐 부러진 것도 있기도 하고, 리셋이 와서 다시 임플란트가 깊이 진입되기도 하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5년 정도 긴 세월 동안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라이브 서지리는 30번대입니다 34번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의 에피칼 리전 만 있으면 좋은데, 에피칼 리전과 함께 이렇게 버칼 본 플레이트가 없어졌고요. 구치부는 비교적 낮아졌긴 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부분이 있어서 짧은 임플란트를 쓰려고 합니다. 현재 공항 내 사진입니다만은 이 수술 부위에 대한 자세한 사진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, 왼쪽 사진 보시면 34분에 버칼 쪽으로 진지발 리셋션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?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에피칼 리전이 생겼고, 그래서 버칼 쪽으로 본이 거의 다 상실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구치부에서 보시면요, 이렇게 리지 위스가 상당히 넓습니다. 하이트를 보니까 한 7mm, 8mm 정도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리지가 넓은 상태에서는 7mm 숏 임플란트를 아주 마음껏 쓸 수 있겠죠. 4.8mm에 7mm 블루 다이아몬드를 사용할 생각이고요. 네, 말씀드린 것처럼 구치부는 비교적 리지 위트가 되게 넓고 또 본 하이트도 7mm 이상 되기 때문에 평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, 이번 네 번째 라이브 서지리의 관전 포인트는 34번이 되겠습니다. CT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칼 쪽으로 본이 거의 다 플레이트까지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밑에 본이 있으니까 우리가 깊이 식립하고 위에 본을 이렇게 오그멘테이션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, 또 한편으로는 GBR을 다 해서 이제 하이트를 유지시키는 방법도 있겠죠. 그렇지만 요즘 저는 이렇게 버칼 쪽으로 또는 라비알 쪽으로 본이 없을 때는 그 진지발 하이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링괄 플레이트보다는 조금 낮게 식립을 하고요. 그리고 버칼 쪽으로는 이 볼륨을, 진지바의 볼륨을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링괄 코티칼 본에서부터 이 딥백이 바텀까지의 거리는 약 7.4mm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리제너레이션을 시키든지 아니면 통과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. 이분은 굉장히 교합력이 센 분이라 가지고 이번에 아리를 사용할 텐데요. 아리의 크기를 3.5mm 코아에 좀 굵은 아리를 사용할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하여튼 네 번째 라이브 서지리에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